일단 전두환 손자 심리 그 다른 방송에서 분석하신 거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짧게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뭐 자세하게 심리 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니까. 네. 근데 저 전우원 씨는 어쨌든 행복한 삶은 살지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전두환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한국의 그 지배층 이 인간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인간을 사랑할 줄 안다면 국민을 그렇게 대할 수 없죠. 네. 타인들을. 그래서 인간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식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다. 사랑할 수 없죠. 그래서 전우원 씨도 당연히 그런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건강한 사랑, 존중 이런 걸 많이 못 받았을 거고 네, 또 하나는 부끄러웠을 가능성이 많아요. 돈은 막 펑펑 쓰는데요. 이 돈이 좀 검어 색깔이. 아, 어디서 나오는 돈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전우원 씨 얘기하잖아요. 네. 이제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거. 근데 출처가 없는 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색깔이 검은 돈이니까. 짐작은 가고. 네, 그걸 쓰면서도 부끄러운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아니 그런 양심이 네. 왜 이분한테만 발현된 거죠? 그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아마도 저는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렸을 때 건강한 어른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게 누구이든 간에. 네. 어머니일 수도 있고 유모일 수도 있고 할머니는 아닐 거예요. 어, 너무 싫어하잖아요. 예, 예, 예. 하여튼 아니면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어른들을 경험하면 사람이 악해지는 것도 쉽기는 하지만 선해지는 게 더 쉽긴 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영향을 받아서 딱 드러나진 않아도 그걸 내면에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그게 되면 거예요? 뭐가 나오냐면 사랑을 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길 수 있고 네. 왜냐하면 건강한 어른의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양심이 형성되기 시작하죠. 양심이 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감 능력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시시비비를 좀 가려볼 줄 아는 눈도 생길 수 있고 등등등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속에 인간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기초적인 어떤 네. 심리들 아니에요? 네.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아동기 때 이미 네. 그 누구의 좋은 영향을 받아서 그러면 나중에 그게 잠복해 있다가 어떤 특정한 계기를 만나면 이제 꽃피어오르는 네. 거죠. 터져나오는 거죠. 좋게.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로 그 레미제라블 들 수 있는데 장발장. 그 사람도 제가 볼 때 분명히 어렸을 때 좋은 어른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계속 안 좋은 사람들만 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세상을 엄청 증오했죠. 막 자기를 뭐 범죄자라고 해서 취업도 안 시켜주고 막 멸시하고 그랬는데 신부가 자기를 받아들여주고 수용해주고 네. 하자 바로 바뀌잖아요. 그거는 어린 시절에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렇게도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신부가 은초 때 주면 훔쳐서 막 신부 때리고 더 뺏어갈 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려서의 그런 의심을 할 사람이에요. 네. 나한테 왜 잘해주지? 그치. 그러니까 어려서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인간에 대한 믿음도 좀 간직할 수 있고 아마 이 전우원 씨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좀 해석하고 싶고, 네. 그 살아오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이제 나중에 어떤 계기가 있었을 수 있죠. 네. 뭐 들리는 말에 하면 종교라는 얘기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양심을 자극하는 일이거든요.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전도사가 되고 막 이러는 거를 볼 수가 없었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굉장히 싫어하는 듯이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검은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됐지 왜 신성한 종교의 탈까지 써먹어 쓰려고 그러냐 이런 생각까지 네.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넘어서는 안 되는 영역까지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아버지하고의 갈등도 심했고요. 그 본인 얘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아버지가 바람핀 얘기 또 어머니가 있는 조건에서 바람핀 여자 집에 자기를 불렀던 얘기 네. 그래놓고 기억도 못하는 거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아버지를 그자라고 부르든가 뭐 그러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주 안 좋은 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족 간의 그런 갈등, 대립,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거 하나를 더 꼽자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조건이라면. 이 전두환 가족에서 사는 조건이라면 삶의 의미나 가치를 찾기 힘들거든요. 검은 돈 쓰는 건 좋은데 그걸 통해서 내가 잘 살고 있다. 사람답게 살고 있다 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약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거죠. 공허하고 허무하니까 사는 게 돈은 있겠다. 마약 살 돈은 있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걸 이제 견디다 어떤 자극들이 있었겠지만 도저히 이 집안에서 내가 계속 살다가는 마약으로 죽든 정신이 파탄돼서 죽든 아니면 자살을 해서 죽든 죽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폭로전에 나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입국해서 5.18 유족들에게 자신이 이제 사과를 대신 하겠다 네. 이렇게 하고 그 마약 때문에 이제 체포가 되었습니다. 체포를 예상을 하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예. 바로 들어오자마자 체포됐죠. 들어오자마자 체포됐죠. 예. 그리고 체포가 안 된다면 5.18 유족들을 찾아가서 자기 직접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분이 어쨌든 이제 마약도 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라는 걸 이제 보여줬고 현장에서 그 마약을 투여하다가 예. 체포가 되기도 했잖아요. 미국에서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5.18 유족들에게 사과한다는 게 이 유족들에게는 좀 어떻게 다가갈지 오히려 저는 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유족들 입장에서 이전까지의 사과는 억지 사과 아닌가요? 그야말로 정치적 쇼에 가까운 사과들이었죠. 뭐 거의 뭐 전두환이 사과를 한다든가 사과했나요? 알겠습니다. 안 했습니까? 네, 끝까지 인정 안 하고 죽었잖아요. 죽었죠. 예. 어쨌든 뭐 그러한 식의 사과한 사람들은 진정한 사과는 아니잖아요. 그건 다 느껴지죠. 네. 근데 이 친구는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해 보이긴 해도 뭐 진실된 느낌은 받지 않습니까? 네. 이거 뭐 돈 받고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이익을 위해 사과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게 없어요, 본인한테. 자기가 진심으로 느껴서 네. 사과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는 사과할 의무도 없어요. 할아버지가 한 짓이 뭐 그렇죠. 본인의 잘못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연좌제가 없어진 지 꽤 됐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실 사과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본인이 아 우리 가족 그래도 할아버지 예? 막 이런 사람들이 한 짓들이니까 나도 죄인이다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잖아요. 네. 가상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유족들이 오히려 그걸 더 좋게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제 체포가 돼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나올 수 조사는 빡세게 나갈 거예요. 네. 가둬놓는 게 목적이에요. 아, 조사를 빡세게 하면 다 나오는데 줄줄이 아, 사탕처럼. 아, 누가 나올 누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거 조사를 털면 무권 수행을 요구하겠네요. 네. 오히려. 어쨌든 이 만남이 성사가 됐으면 좋겠고 전원 씨의 진심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